안녕하세요, 고다블입니다. 계속해서 Dark Souls Prepare to Die Edition Let's Play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제 플레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었는데 지하에 있던 석상 보스랑 누구였지? 가고일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돌아다니면서 지난번에 그리고 어제 플레이를 하면서 상당히 제가 채 창을 보기 위해서 제 방송을 항상 옆에 켜놨는데 실수로 음악 소리를 안 꺼놨군요. 그러면은 예, 오늘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누구였더라? 그 감옥? 오늘 유독 머리가 지금 잘 안 들어가네요. 이러면은 죽기 십상인데 오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를 1차 적으로 해볼 일 중 하나로 여러분에게 어제 알려드렸는데 오늘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 감옥으로 돌아가는 방법 이런 것도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를 그 섭취 알아내다 보니까 지금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어떤 것들 왜 제가 다른 일을 하게 됐는지는 지금 들어가진 않겠고요. 오늘 내로 지금 분명 해낼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가장 먼저 카프라 디몬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보스 뭐 준보스급이라고 아니다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녀석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보스급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그 녀석을 한번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그 녀석을 처리하고 처리하는 그 녀석한테 가는 과정에서 얻는 아이템이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 돌아갔을 때 제가 쓸만한 일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거를 먼저 처리하지 않고 가면은 나중에 또 감옥 가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이 녀석들 처리라도 하죠. 헤이 막상 좀 데미지 좀 있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니 예, 빨리 이 몽롱한 상태에서 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졸린다거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다크소울을 플레이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그 깬 정신 생사를 거는 정신 이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야 할 곳 상당히 가깝습니다. 지금 카프라 디몬한테 가기 위해서 어제 열었던 이 문을 통해서 아 지금 어제 열었던 문이 어디지? 여기였나? 이쪽 맞아요. 이쪽을 통해서 내려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내려갑시다. 어우 암흑 지하로 빠져드는 끔찍함이란. 그러면 이제는 로어 언데드 보그로 내려왔는데 지금 올라 이쪽 길에 길이 있다는 거 새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확인부터 하죠. 아하 여기 여러분도 기억하실 하벨 상대하러 가다가 맨날 부딪혔던 곳이죠. 여기서 얘네 세 명이 기다리고 있었군요. 어? 와우 죽진 않았겠지만 떨어질 뻔했네요. 어떤 녀석이 지금 저 쫓아오는데요? 어디 있었길래? 샛길 조심. 여기는 뭐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서서히 기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플레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 온다 개 온다. 독개이기 때문에 표현이 참 포이즌 도그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맞게 되면은 중독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고 일단 얘네 3명만 아 잘 피하네. 3명 처리하면은 여기 근처에 보스는 없으니 몬스터는 없으니 이걸로 만족하고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었으니 요 문 중에서 뭐 할 만한 문이 있는데 어디 있더라. 조용히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아 여긴가? 오 깜짝이야 뭐지? 뭔진 모르지만
저긴 아니었던 것 같고 여기였나? 어? 맞아, 여기 제가 지나치면은 문들 쫙 열리면서 함정 예, 애들 막 튀어나오는. 근데 미리 한 마리 처리했죠. 하하. 어, 맞아. 암살 클래스에 언데드라고 하기도, 저도 언데드니까 얘네들 보고 언데드라고 할 순 없지만 암살자 같이 생긴 애들 처리를 해주고. 메일 브레이커? 무슨 무기였더라? 확인을 해보죠. 와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다. 아, 지금 아무것도 안 끼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으니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이걸 해줘야 데미지가 떨어지고. 관통! 아, 관통 능력 플러스 15. 예, 다른 능력이죠. 그 다음 치명 120. 그 외에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볼 무기가, 갑옷이 너무 두꺼운 애들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열리는 문 없고 이쪽으로 가면,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 아니고. Somebody, please let me out of here. 여기였다. Somebody, anybody, help me. Unlock the door. Damn, I'm finished. How did this ever happen? 뭐 어떻게 열? 아, 그냥 잠겨 있다. 여는 방법이 뭐 열쇠가 있어야 되니까. 진짜 마스터 키가 도움이 될 땐 정말 도움이 되는 느낌을 주면서도 사실 열 수 있는 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되면은 마스터 키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일단 저기 횃불 들고 있는 괴물들은 피하고 지금 카프라 디몬 어디 있는지 계속 찾으러 갈 텐데 암살자들이 문을 열고 나온데. 어, 오늘 목이 좀 쉬었다는 느낌을 주네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쪽이 맞을 겁니다. 오, 아우, 깜짝이야. 와봐, 와봐. 팟! 원샷! 오케이. 역시 비룡의 검. 보자. 아, 이거 터뜨리면 아이템을 주겠지? 오, 아우, 깜짝이야. 아이고. 신업 이상의 소울. 별로. 신업 이상의 소울 한 100소울인가? 예, 얘네 두 마리 잡으면 얻을 수 있는 거라. 크게. 나중에 쌓인 거 한꺼번에 썼을 때 굉장히 많은 수치가, 소울이 생길 테니까. 계속 모아두는 거죠. 아, 맞다. 여기서 도적 아이템. 요체를 조사한다. 타겟 실드.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좋은가? 보자. 어, 그 사이에 한 분 오셨네요. 오늘, 예, 지금 올해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는 뭐 이제 솔직히 재방송으로 다들 시청하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일단은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한 분 오셨네요. 이거는 채창 역시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이나 게임 진행, 방송 같은 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도적 마스크 보자. 마법이나 화염 이런 쪽에 약간 방어력이 더 뛰어난 것 같지만은 그렇게까지. 어, 이런 바델에 갑옷 다시 끼고. 자, 비교를 합시다. 예, 도적 능, 그 아이템들 대체로 어떤, 어, 이건 더 좋은데? 장갑. 부츠는 또 어떨까? 부츠도 더 좋네요. 오케이. 처음 시작해가지고 바지 찾아다니던 때에 비해서 많이 헐쑥해, 지금 표현이 왜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지? 헐쑥해졌다? 각개벽 격파가 효과적. 아, 그럼 벌써 보스인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진 않으니까 바로 왜 죽더라도 돌아오면 되긴 한데 소울을 또 엄청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다가 또 잡 몬스터들한테 죽으면은 굉장히 불행해지는 건데.
여긴 또 뭐지? 여기, 아, 여기 밑에 지금 저장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알고 있었지? 다크소울 굉장히 많이, 아! 왜 체력 회복을 많이 하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순간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의심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쭉 올라가서 여기 또 뭐 하는 데지? 이 앞에 상인 있음. 어? 여기 근처에 저장하는 지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도 구르기가 효과죠? 일단 신원 미상의 소울 되었고 잠겨있으니 뭐 상인이 있으면은 뭔가 다른 쓸만한 게. 어우, 저 위에서 이 앞에 강적 있다고? 이런. 일단 헛! 떨어져. 어, 데미지를 안 입... 이럴수가. 데미지를 안 입다니. 뭐 신경 안 쓰도록 하죠. 강적이 있다고? 상인 있다는 얘기랑 강적 있다는 얘기랑 지금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한다? 뭐지? What the? 아, 항상 NPC들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래키고 있습니다. You still have your senses about you. Then why won't you buy some of my nuts? Buy me. 진짜? 소름 돋게 말을 하네. Wonderful place, don't you think? We have water, moss, moisture, these nice iron bars. I like it here, I really do. Nothing good ever happened to me in life, but now that I'm undead, I've never been happier. Happier, oh. You've come to this land at a bad time. There are nothing but horrors in these parts, save for me, of course. You're undead too, aren't you? You be careful then. 대화를 통해서 가끔씩 NPC들이 뭔가를 던져주거나 정보를 줄, 아이템이나 정보를 줄 때가 있으니 옆으로 내려가면 뭔가 갈 수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Hardly a place for a lady like myself. But who knows? Maybe you'd fit right in.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끝났다. 바이바이. 블라블라블라. 아이템 구입. 보자. 투척 동나이프 대변경단. 이건 당연히 쓸모없을 것 같고. 내역적인 해골. 목탄. 목탄 송진? 아. 소지수가, 아, 제가 소지수가 0이죠. 이거 몇 개 살 수 있는지 모르니. 어, 일시적 저주. 이거 필요하고. 나중에. 여기서 무조건 사야 되나? 미리 살둘 필요. 지금 소울 잃어버릴 걱정이 들어가지고 보스 상대하기 전에 저장할 지점을 찾고 있는데 차라리 아이템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리면 더 이상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갈까? 어우, 일시적 저주 엄청 비싸잖아. 이거 예스, 일시적으로 쓰는 일회용 아이템인데 4000 소울이라니? 참. 라. 아, 여기가 거기로 연결되는군요. 그 쥐, 독쥐 한 마리 있는 그 길. 파이어 링크 샤인 처음 감옥에서 나왔을 때 저장할 수 있었던 지점에서 바로 달려올 수 있는 지금 내 마지막 저장 지점이 다리의 반대편이고 여기 저장 지점 둘 다 비슷하게 멀어요. 특별히 어느 쪽이든 낫다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위로 또 올라가 볼까요? 어? 끝인가? 이 앞에 강적 있다고 한 건 뭐지? 거짓말이었나? 아, 이 설마 화살 쏘는 녀석이 강적이라고 한 건 아니겠지.
에잇. 보자, 여기 문 막혀 있고. 오케이, 그냥 보스로 가겠습니다. 잃어버리면 다시 주워야죠. 그리고 죽지 못하면 그건 다크소울이니까 인정해야죠. 어, 잠시만요. 이 색깔이? 그럴 리가. 가끔씩 이런 그 또 동일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벽에서도 함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럼 이제는 들어가기 전에 챗을 역시 확인하는 버릇이 들어야 되는데, 어, 그 사이에 몇 분 더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오늘 한 해 마무리하는 날 다크소울로 정신을 붕괴시키면서 끝내면은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양머리 데몬. 소머리를 얘기하, 잠시만. 예, 소머리 데몬, 그, 뭐였지? 그 뒤에? 소머리 데몬이었나? 이름이? 예, 그 녀석 이름이 소머리 데몬이었던 것 같은데. 양머리 데몬이라는 거는 아직 예, 싸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언젠가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그, 말씀 예전에, 했었지만은, 그 두세 시간에 2-3분 정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챗과 이제는 실시간 이 쌍방 교류는 어렵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카프라 데몬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예, 이 녀석. 이 녀석이 카프라 데몬이지. 아우. 안 돼! 어, AI 막았다. 나이스. 도깨대 다 처리하고. 하하, 도깨대 다 처리했다. 어우씨, 근데 이런 타이밍, 얘 패턴 너무 오랜만이라. 좋다. 아, 정말 잘 돌아갔는데. 아쉽네요. 이 녀석이. 이 녀석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녀석은 아닌데 있던 그 독개들, 얘네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실제로 상대하는 걸 어렵게 만들죠. 그럼 이제 하벨 상대했을 때만큼이나 다시 어려운 지루한 길을 다시 반복해야 될 것 같은데. 아우씨, 찔러버리고. 오케이. 에스트병 먹을 시간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두세 개 정도만 남겨두면은 크게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네요. 갑시다. 그렇죠. 카프라가 영어로 뭐 사냥? 그거, 예, 사냥이죠. 순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게 문제인데. 예전에 1회차, 그러니까 예전에 플레이했을 때 이 한 그냥 쭉 내려가는 거 몰라가지고 맨날 저거 한 칸 한 칸 천천히 디디면서 내려갔던 기억이 나. 오, 맞구나. 휴, 디디면서 내려갔던 기억이 나네요. 으아. 방패 들고 싸울 걸 그랬나? 오케이, 마지막 한 마리. 때려. 하! 더 있나? 오우씨, 얘네도 부활하네? 얘네 부활하는 줄 몰랐는데? 어우, 위험하다. 빠져. 회복! 오우! 다 잃어버렸다. 추력을 냈다, 이게. 이런. 아, 얘네들은 한번 그 함정에서 튀어나온 다음에 끝나는 거라고 예상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과거의 기억을 맹신하면 절대 안 되네요. 그럼 여기서 또 튀어나오나? 튀어나오는구나.
죽어. 어, 어, 이럴 수가. 안 돼. 어우, 백스텝을 당했네요. 괜찮아. 근데 어차피 다 잃어버리면은 다시 처음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으니. 뭐 지진 않았으니까 계속 하겠지만. 야. 후. 저의 스테이터스 중에서 뭐더라 그게? 어, 강인도가 상당히 이제 높아져가지고 다행히 맨날 맞을 때마다 휘청휘청 거리지 않아서 조금 버틸 수 있었네요. 아, 근데 한 병? 한 병밖에 없는 거는 문제인데. 예, 이 근처에 화투불 저도 분명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내려갔던 길에 없더라고요. 돌아가야 거기 있었나? 잠시만요. 어쩌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있을지도. 다시 또 이 지루한 죽을지도 모르는 험난한 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지가 않으니.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없고 쭉 지속해서 가는 게 나을라나. 아까 전에 가지 않았던 길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리를 하고. 오씨.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 오우씨. 방패를 역시 좀 끼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긴 뭐가 있더라? 쌍둥이 인간성. 여기 없네요. 위아래로 갔던 게 없고. 혹시 아까 화투불 있다라고 보셨던 분들 중에서, 얘기했던 분들 중에서, 어, 그 사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일단 저기는 없고, 여기 숨어있는 길 같은게 더이상 나오진 않으니. 이쪽 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어딘가 올라가든. 처음에 내려왔던 길을 얘기하시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다른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이씨. 바로 떨어져 내렸으니. 여기는 방금 전에 제가 나왔던 곳이라. 아, 여기 측면으로 돌아가는 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파이어 링크 시라인 쪽으로 연결되는 곳이라 거쪽에서 가까이 온 화투풀이 있었나? 파이어 링크 시라인까지 안 가고. 어, 잠시만, 누군가 온다. 기억이 나지 않네. 아, 그리고 보니까 파이어링크 슈라인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하벨 항상 잡으러 가던 그곳이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아, 이런. 아까 전에 여기 와놓고서 과거의 기억을 망각했었네요. 바로 예, 여기 앞에 있죠. 어, 지금 계속해서 저 멀리서 돌아올 뻔했는데. 역시 생방송에. 아이씨, 저 나쁜 녀석. 생방송의 묘미가 이런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너희들 상대하지 않을 거야. 으아. 어? 어? 어, 저 나쁜 자식.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제 내려가면 되죠. 훨씬 더 가깝게. 어우, 타나시 달려드는 거 봐라. 됐다. 따라온 애들 다 처리한 것 같고. 팅. 자, 이번엔 좀 더 조심스럽게 나아가도록 하죠. 암살자들한테 에스트병 다 뺏기면 안 되니까. 알고 있다고? 어휴, 씨. 응? 안 죽었어? 아우, 씨. 한 방에 안 죽은 건 희한하네. 일단 도망가자. 아씨. 아, 뒤를 내주면 안 되지. 바보같이. 아, 근데 얘 회복할 시간을 안 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을 끌 수밖에. 됐다. 후. 일단 첫 번째 웨이브는 처리했고. 일반 몬스터들한테도 맨날 심장 떨리는 게임을 해야 되니? 후. 좋아, 이번엔 제대로 하자고. 아니다, 바로 그냥 들어간 다음에, 으앗! 어, 이런. 아, 이런. 거리를 고려 안 했다.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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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굴러 한 번 더. 회복. 오, 살았다. 굴러, 굴러. 걸음만 나 살려라. 지금이다. 아, 이런 오토타겟. 오케이, 다행히도 걔들이 좀 바보같이 타겟팅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었네요. 이상하다. 왜 이제 두 대씩. 아, 방패 들고 있어서 얘네 처음. 그쵸, 그냥 방패 들지 않. 어? 마이갓. 양손으로 그냥 한 방에 잡았었는데 그 차이를 지금 망각했네요.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시작하겠는데 어쩔 수 없죠. 시체를. 아, 근데 포기할까 진짜. 일단 먹고 가자. 헛. 어우, 시체 먹자. 예, 리커버. 위로 올라가네. 아,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서 개들 천천히 한 마리씩 처리하다가 들어오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이제는 가는데 거리는 훨씬 짧아졌으니까 인간성 써가지고 여기 에스트병 강화시킬까? 근데 여기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 곳도 아니라서. 근데 인간성도 그렇게 인간성 무한히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니까 그렇게까지 소중히 아낄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지? 한번 인간성 지금 벌써 몇 편이죠? 7편인가 8편까지 오면서 쓴 적이 없으니까. 예, 한번 인간성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보자. 내 기억이 맞다면은 여기서 지금 다 꺼내야 되는데 소지주 하나 보자. 어떻게 꺼내더라? 전부에서 전부 보관, 전부 회수. 그 아니라 하나씩 회수, 회부, 회수. 이렇게 여섯 개만 갖고 있으면. 자, 아이템. 인간성. 아, 잠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지금 세 개 정도 쓸 생각이니까 인간성 걸쳐주고. 퐁. 정말 이 스트레스 풀리는 사운드 이펙트. 나중에 가면 좀 지루해지긴 하지만은. 자, 이제 인간성으로 예전에 변화한 부활한다는 게 어떤 건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지면서 누군가 제 세상으로 침공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소환해 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없는데. 이제 불을 붙인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화투불에서 제가 얻는 에스트병의 숫자를 이제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 한 번밖에 지금 못 키우는 상태군요. 오케이, 그럼 하나 지금 낭비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뭐 따로 인간성 필요할 때 쥐들 잡으면서 얻어내면 되니까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인간성. 아, 실수로 X를 눌렀다. 아하, 죽음에는 이게 다 날아가네. 이런. 네, 보시다시피 지금 인간으로 변신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누가 지금 침공을 하려나? 아, 맞다. 인간으로 변했을 때 차이를 제가 좀 멀티플레이 말고 다른 거 막 있다라고 예전에 기억을 얼핏 하는 거 들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거였는지 확인 좀 해보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걸 깜빡했네요. 오씨, 깜짝이야. 내려가고 따라오는 소리가. 네. 방패 쓰고 이런. 핫! 아, 얘네들 먼저 타격 입히기가 정말 어렵네. 양손, 양손. 내가 먼저. 나이스. 계속해서 전투를 해나갈수록. 어, 맞아, 얘네 또 있지. 깜빡했다, 깜빡했다. 뒤통수 치지마. 오케이, 하나 처리. 고기에 부려봤자 소용없다. 후. 오케이, 얘네들한테 지금 에스트병 하나 썼고 아홉 개나 있다니 든든하네요. 자, 여기가 문제인데. 그냥 걔가 먼저 달려들. 걔가 먼저 달려들 것 같긴 한데. 활로 유인을 할까? 오케이, 온다. 천천히 하나씩 상대하면 되겠죠. 한 마리 더. 어딨냐? 저 있다. 오케이, 온다. 오. 아, 스태미나. 다행히도 애가 좀 멍하니 있었네요. 오케이. 인간으로서의 짧은 생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죽었다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면 다시 망자로 변신이 하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 나게 되고요. 어이. 아, 왜 계속 X버튼을. 오케이, 들어가고. 오케이, 적 공격 피했고 올라가자. 됐다. 오케이, 와라. 어, 제대로 올라오는구나. 깜빡했네. 으아. 오케이, 피하고 회복. 일단 걸고 피해. 아우, 딜레이 정말. 개 스태미나 충분, 충분. 이때 다시 개 한 마리, 개 처리하고. 개! 개, 개 다 처리했다. 하! 이런데 숨을 장소가 있나? 몰랐네요. 오케이, 위에서 하루! 나이스! 오케이, 이제 패턴을 싸움 왔어요. 후. 와라, 와라, 와라. 아! 아, 잘못. 헛! 피해! 아우. 회복 다시 해주고. 그렇게 솔직히 회복할 필요는 없었던 순간인데. 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두 번 때릴 줄이야. 안 돼, 내가 이기겠다. 때려, 그냥 때려. 아, 예스. 후, 역시 비룡의 검. 역시 비룡의 검이에요. 데미지 하나 때문에 이겼어요. 녀석의 패턴 확실히. 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무기 데미지 덕분이죠. 와우. 오케이, 잠시만. 여기서 할 게. 여기서 뭐 있었나? 보통 보스들 잡을 때 자동적으로 주는 거 외에도 뭐 상자라든가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예, 이거 한번 돌아다녀 볼 필요가 있고요. 없네요. 그럼 나가십니다. 어, 인간성 회복하고 소울
17,000 돌아가는 길에 죽었다간 큰일 나겠어요. 잠시만. 근데 지금 지하로 내려가는 층을 열었죠. 지금 얘를 카프라 디몬을 그러니까 사냥머리 데몬을 잡으러 온 이유가 지하로 내려가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잠겨있던 문이 이것 때문에 열리나? 알고 있지. 물론 아까 상대했으니까 알고 있죠. 아까 잠겨있던 문이 여기? 어, 사라졌다. 방금 전에 있던 녀석 있었는데. 방패 끼고. 아, 멍청한. 깜빡했네. 포스 끼고 있다는 거. 자, 포스 이거 상자들도 터트리나? 아이씨, 키를 깨서. 아, 상자도 터트리는군요. 오케이. 좋은 거 하나, 좋은 건 아니고 쓸데없는 거 하나 알았고요. 근데 요 근처에 화투불이 어딘가 이 지하에도 있긴 있을 테니까 특별히 강한 몬스터 지금 상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주의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유체하고 아래 여기 밑에 애가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 내려가는 길이 어디야? 아, 저 있군요. 어, 아닌가? 이 빛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 저 녀석을 지금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 감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 저 녀석인 저런 녀석이 두 마리 있거든요. 저 녀석인지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대하면은 준보스라고도. 어, 둘러싸이면 안 되지. 오, 위험한데요. 둘러싸이면. 오케이. 준보스라고 불리기도 어려운 녀석이지만 다른 화살로 끌어당기는 게 좋았나? 어떻게 하는 게 좋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도살자. 예, 도살자 지금 처리하려고 왔습니다. 일단 주변 몬스터들 다 처리하는 게 급선무고. 아, 계속 낭비를 하고 있지. 웨스트병 5병으로 해놨으면은 여기 지금 못 오고 돌아갔어야 됐네요. 아니면 또 과감하게 자만해가지고 왔다가 죽어서 다 잃어버릴 위험에 휩싸이거나 어느 쪽이든. 헤이 캄. 어? 안 죽다니. 걔야 화살 꺼내야 되겠다. 안 올 것 같아요. 화살 롱. 어? 롱보 이제 쓸 수 있네? 아, 올렸죠 제가. 깜빡했네요. 오케이. 오, 왔다 왔다 왔다. 좀 더 넓은 공간으로 가자. 좀 더 넓은 공간. 안 따라오던가? 어? 떨어졌네요 지금 물 밑으로? 하! 지금 그냥 원거리도 한번 맛보는 것도. 어이, 아, 지금 화살 없구나. 왜 계속 고개를 젓나 했어요. 이런 바보같이. 아, 위에서 아래로. 아, 낙하 공격하기에는 너무 또 높이가 낮고. 저 개 갑자기 따라올지도 모르겠네. 화살이 있긴 있을 텐데 내가. 아, 근데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꺼내기가 어려운데. 화살이, 예, 있죠. 오케이. 돌아갔나? 제자리로? 어디 갔어? 저 있구나. 안, 각도 절 불가능한. 어씨, 어디다 쏘는 거야? 아, 그냥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겁쟁이인 건 맞지만은 그래도 무모한 겁쟁이니까. 오케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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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어이, 됐다. 한번 휘두르고 마네요.
좀 더 패턴을 익혀봅시다. 한번 휘두르고 마네? 아우! 저 딜레이 있는 걸 바로 회피하면 안 됐는데. 일단, 녀석, 이렇게 벽 뒤로 숨고, 회복. 한다. 딜레이 있다! 나이스. 아, 사거리! 안 돼! 피해! 오씨. 어우씨, 피해! 오케이. 마지막 한 방, 끝! 지금 원하는 아이템 얘가 떨어뜨리나? 오케이, 봉투 떨어뜨리네요. 지금 봉투를 얻으러 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근데 요 아래 화투불 제가 찾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시 또 걸어 올라와야 되니까 저기 있는 보물상자 얻고 요 층만 정리한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죠. 내일 방송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제가 그 화투불 순간이동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전 중후반 때 아이템 그 얻을 수 있는 기능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당장 확인한다고 해서 제가 달려들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 굉장히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만들어주니까. 아, 먼 거리. 오, 쉣! 침입했다, 누가! 망했어요. 아, 이해만, 오케이. 방법 있어요. 어디냐. 빨리. 귀염뼈. 어, 귀염뼈 못 써? 왜? 아, 망연경 쓸 때가 아니라고. 아, 침입하면 기관뼈 못 쓰는군요. 몰랐습니다. 망했네. 아, 게임을 종료할까? 종료하면 이 지점에 제가 돌아오긴 하지만은 저 사람으로부터 탈출을 어떻게 되지? 아, 이거 죽으면은 제가 다시 또 여기까지 달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냥 화투불 있는 지점으로 빨리 돌아가자. 최대한 가깝게. 지금 제가 직접 침입한 사람을 상대한 적이 없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다크소울을 플레이하고 있으신 분들, 이 PK 침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PK 능력이 거의 뭐 예, 신적 능력 등급에 다 도달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에 맞춰서 아이템도 다 했고. 아, 역시 지역을 지금 탈출 못하게 해놨네. 그래도 사람을 상대로 한번 대전을 해보고 죽으면서 마무리를, 이 인간의 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버텨주죠. 왔다! 까! 왔어요. 후. 왔어요. 왔다! 이앗! 안 돼! 어우! 으아! 보세요, 데미지. 어우, 한 방에 스태미나 다 달았다. 어이, 무슨 화염 공격을? 으아! 이앗!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 무슨? 아, 근데 저도 데미지가 그렇게 안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뒤통수 치기가 그냥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지금 생각보다 저도 데미지, 아니, 일단 버티고 있어요, 지금. 렉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 페리를 막 하려고 하네. 어우 씨, 드림. 죽었다. 어우, 지금 맞아봤자 데미지 안다는 거 알고 그냥 대놓고 끌어모으고 있네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상대방이 그냥 저를 이기게 놔두는 것도 기분 나쁘죠. 아, 죽은 걸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야, 몬스터들에 의해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상한 데 가버리면 몬스터에 의해 죽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라고. 저 이렇게 됐으니까 저기까지 이제 제가 가야 되네요. 아, 인간성이랑 엄청난 양의 소울.
자, 어디로 갑시다. 좋은 경험했다고 치죠. 인간으로 절대 변하지 말라는. 예. 아이템을? 쓸모없는. 오, 깜짝이야. 오케이. 지금 저기로 가려면은, 끝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 침입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당연히 그냥 사람을 잡는다, PK를 한다라는 것의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솔직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 크게 이득이 남지 않을 혜택을 주는 혜택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인간성을 획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 달려가서 저기로 그냥 갈 수 있나? 어디까지 쫓아올 때 일단 개 같은 건 처리를 하자. 어우씨. 와. 응? 누군가 여기 메시지를? 우회로? 여기 아직 잠겨있고.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야. 아, 그쵸. 얘네들 지금 다 상대해야지만 갈 수 있구나. 지금 숨어있는 애들 한 마리 처리하고. 협동도 참 못해요. 할 거면은 서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어우씨, 위험하다. 뒤를 내주면 안 돼. 저 멀리서 부활해서 어쩌려는 건지. 제가 성공을 날리죠. 걔 어디 갔지? 이 각도에서 안 보이나? 오씨, 깜짝이야. 아하. 하지마. 아우씨, 못 들쳤다. 뭐 왜 안 바뀌었어? 됐다. 왜 안... 죽지 않으려고 걸린 게 지금 많다 보니까. 아, 방패를 이용할 줄이야. 다 처리! 예스! 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얘네 개들도 살아나? 이런 보스 개들이 왜 너무하네. 한 마리만 쫓아올 것 같아요. 가자 가자, 이제 내려가자. 뭔가 아이템에 대해서 지금 조언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회복을 해줘야 되고요. 잠시만, 도살자는 끊임없이 살아나는 녀석이었나? 방금 두 번째 도살자에 의해서 제가 죽었었죠. 그 녀석을 처리하기만 하면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연히 날라간 발차기가 뒤로 물리쳤고. 아, 얘네 둘이 같이 공격 들어오더니 회복해주고. 이거나 먹어라. 아, 안 되다니. 다시. 후. 오케이, 천천히 한 마리씩 상대하자고. 데미지가
네, 도살자 더 이상 저기 없죠. 그럼 다시 또 개랑 개 상대하고 시체 얼른 찾으러 갑시다. 잠시만, 어떻게 내가, 아 저기서 떨어졌었죠? 여기 내려갈 필요도 없죠. 정신없이 도망 줄행랑 치다 보니까는 어디서 죽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갔는지조차, 아니다, 내려간 건 맞긴 한데 저기서 여기서 아이고 모기, 여기서 제가, 아 여기로 떨어졌었죠? 여기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예이, 어이 도살자 왔다. 이라 기왕 이렇게 된 거 남은 도살자로 처리할 텐데 이제 좀 널찍한 방이 없나? 또 너무 근데 멀리 도망갔다가 쓸데없는 몬스터들 끌어 모으면 또 안 되고 처리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오우, 다행히도 저의 실드가 방어를 해주고, 어우, 죽는 거 아닌가? 일단은 벽 뒤에 회복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데미지 딜러로 가자. 콩. 그, 콩 하는 거 한 번 하고 끝나는군요. 두 번 휘두를 줄 아는데. 잠시만, 얘도 패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패리할 수 있죠. 패리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도박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 자식, 끊임없이 그냥 가까이, 한 번. 오케이. 서로 사거리 지금 짧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두 번이다. 피해. 오케이. 이제 지금 패턴 알겠어요, 이제. 패턴 알겠어요. 그냥 때리면 끝나네. 어, 23,000.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저 개가 물 속에 있고, 여기 올라가는 길이, 일단 상자 속에 인간이 숨어 있는 거. Yes, you. Here, over here. Please, you must help me. 아, 실은, 이런 거 항상. 아, 이 사람은 예전에 구출한 적 있어요. 크게 문제 없네. 돈 배신하거나 도살자 잡았는데. 아, 내가 그냥 때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NPC를 상대할 때 항상 실수로 때려가지고 전투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 때리도록 하죠. 오케이. I would have been a spinny in the line. I shudder to think. Thank you. Thank you dearly. I am Laurentius. Oh, the great swan. I will not forget my debt to you. 울리는 소리 들어요, 진짜. Oh, hello there. I'm fine, thanks to you. 뭐 아무도 안 주나요? 이거. Oh, hello there. 아, 아무도 안 주나요? 나중에 뭔가 하나? 모르겠어요. NPC들 간에 서로 뭐 하는 게 워낙 뭐 그 알 수 없게 엉켜 있기 때문에 찾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화풀이 그만하고 나갈 길을 찾으려고 합시다. 물 밑에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나? 밑에 몬스터가 있다는 게? 이런. 올라올 수 있나요? 올라올 수가 있죠? 안 돼! 빨리 바꿔! 오케이, 개가 없다면은 이젠 내려가도. 캉! 개 한 마리 더 있네. 안 와? 오게 만들어주지. 자, 빠르게 전환해야 돼요. 기 기억하고. 좋았어. 아, 막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어, 밑에 알아야 될 거 없고 올라갑시다.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휴. 어? 아, 얘 또 있지. 오케이. 누가 잠시만 체력 일단 회복해 주고요. 누가 이기나 보자. 으아. 아치, 사크리 잘 맞다. 아, 이런. 칼 끝이 딱 코 끝을 스쳐 지나간 듯한. 아, 맞다. 여기 도살자 뒤에 뭔가 있는데. 근데 지금 가지 말죠. 아, 지금 가지 말고요. 으아. 나중에 어차피 탐험할 기회 많으니까, 예, 잡으려고 했던, 얻으려고 했던 다 했으니까, 지금은, 얘네 다시 부활했나? 얘네, 그냥 혼자 그냥 멀찍이 동료들이 살해당하는데 지켜만 보고 있던 녀석이었어요. 이제는 감옥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일단 예정했던 거 다 완료하죠. 뚜뚜뚜뚜. 불사의 도시. 어, 왜 내가 회복을 했나? 얘네들 어떻게 살아나 있지? 제가 이 길로 내려왔었잖아요. 아닌가? 희한하네. 회복. 어이, 바보같이. 개소리가 들리는데 알고 있었어. 아, 어차피 내려올 거 먼저 상대해주마. 아, 이제 그냥 달려가는 게 낫겠다. 하나 둘 셋 바이바이. 너희들 왜 다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더. 어, 걔는 도망치기 어려운데. 휴. 첫 방은 피했고. 와. 어, 이러면 진짜. 오케이. 여기서 죽어도 되잖아. 근데 사실 빠르게 되찾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죽기 싫죠. 잠시만, 여기. 내가 왜 여기로 올라오려고 하지? 요거는 다른 길이죠? 어, 어, 와, 어우, 미친 짓도 차오네. 다 와, 다 와, 다 와. 에스트 마지막 쓰고. 어, 도적의 단도 덮고. 어, 또 있다. 똑같은 거. 예, 여기였죠? 어, 레벨업이다. 어, 떨어지지 말고요. 솔직히 이동 속도가 좀 느려진 듯한 느낌을 주죠. 지금 막 입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많은 능력치가 하락한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닥솔 회복할 수 있는 곳에조차 적들이 침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어? 화살 맞아가지고 강제로 풀렸네요. 레벨업.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내구력 1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아, 근데 예, 지금 잠능력에 다 투자하는 거는 좀 아깝다는 능력이 생각이 드니까 체력, 지구력, 근력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잠능력에 올리도록 하죠. 그다음 장비 수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울 그 사이 올라오면서 좀 얻었으니까 방어구. 오케이, 딱 다 수리 다 했고. 그럼 이제는 감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할 텐데 어떻게 돌아가더라? 아니, 어떻게 돌아가는 건 제가 이미 알아봤죠. 여기서 어떻게 거기까지 가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얘는 무시하고 이쪽으로, 이쪽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겠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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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파이어링크 슈라인으로. 위. 아, 낙하 공격할 수 있었네. 지금 뒤쫓아오면서 나는 발바닥 소리 진짜 따다닥 따다닥. 응? 저건 아, 독지고. 오, 깜짝이야. 아. 여기서 쓰기 좋은 아이템이 있죠. 각도가 얘는 못 떨어뜨리겠다. 아, 둘 다 안 되겠네요. 그냥 때리자. 아, 이런 쓸모없는 아이템. 오, 깜짝이야. 시야가 지금 순간 저기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줄 알게 만들었어요. 일단 회복을 하도록 하죠. 어, 인간성 정말 많네.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성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템으로서 보유한 게 아니라 저의 캐릭터 내에 인간성을 숫자 그 올려놓은 숫자가 높아질수록 아이템 드랍률이랑 뭐 그거 외에 하나가 더 있긴 한데요. 저는 아이템 드랍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야죠.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아, 맞다. 벌써 그 시기가 왔나? 저도 이거 얘네들 왜 늘어난 건지 정확히 모른. 대화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라졌던가? 나중에 집중하도록 하죠. 사라진다면 뭐 뉴게임 플러스 때 알아보려고 해야 되겠네요. 자, 엘리베이터. 자, 엘리베이터 내릴 준비. 어디서 내려야 됐더라? 그 여기. 아! 씨, 실패. 했다. 어? 성공한 건가? 요건 뭐지지? 아, 여기는 아니었어요. 다시 여기서 떡컹. 됐다. 이렇게 갈 준비 핫. 이렇게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됐더라? 저 녀석을 먹어야 돼. 오, 위험. 요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가지? 어? 갇혔나? 아, 떨어져야 되네요. 아, 구르면 된다. 후, 굴러서 빠질 수 있었고. 저기 어떻게 가? 일단 저 아이템을 먹고 나서 저 새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먹더라? 아, 점프를 해야 되나? 쉣, 설마 점프를? 잠시만, 올라가죠. 오케이, 한번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떨어져도 죽지는 않을 높이니까요. 죽더라도 바로 세이브 지점 옆이니까. 핫! 안 됐네. 저기로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어떻게 갔더라? 이렇게 가나? 아! 오케이. 여기는 빠져나오려면 무조건 기완뼈 써야 되는 곳. 여기로 빠지는 건 차라리 죽는 것보다 안 좋네요. 예. 잠시만. 지금 아래에서 한번 가야 될 것을. 지금 제가 가야 되는 곳이 요 옥상이란 말이에요. 이 건물 옥상. 저 건물 옥상을. 여기서 어떻게 갈 수가 있었나? 저기 있단 말이야, 아이템.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다리래. 저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 이용해서 되나? 오케이, 됐다. 예, 지금부터는 플랫포머입니다. 다크소울에 갑자기 뜬금없이 플랫포머가 포함이 되었는데, 어쩌면 지금 제가 여기서 저기로 가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걸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가려고 할까, 그냥? 오케이. 일직선에 붙여놓고요. 으앗! 예스! 가고, 그 다음에, 위로. 아, 이렇게 가는 게 맞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 저를 운반해줬던 새가 있고, 둥지가, 둥지는 여기가 아니었나? 오케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걸지도. 어! 오, 깜짝이야. 굴러야 되나? 굴러는 것도 안 되고, 여기 안 올, 못 올라가? 아니라고 해줘, 제발. 오, 안 돼! 아씨, 진짜 아슬아슬하게. 오케이, 수용소 2층 서쪽 열쇠 이제 얻었고요. 근데 어쩌면 이거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열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했고 이제 둥지를 가는 길이 위키를 보지 않으려고 미리 좀 확인해 봤는데 위키를 이제 확인할 때가 왔나? 지금 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길을 제가 못 찾고 있으니까요. 잠깐 동안 위키를 좀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 새 둥지를 찾기 위한 방법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맞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고, 키 방금 그거 얻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링크 슈라인에서 엘리베이터 위에 올라가고, 아, 맞다. 떨어져야 되나? 여기서 떨어지지 말고.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확인을 했어요. 실수로 X를 둘만 눌러가지고 기왕 뺐으면 안 되니. 다시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지점으로 가서, 잠시만요. 챗, 위키페이지 때문에 챗이 사라졌다. 오케이. 딱 하고 싶, 할 거 정해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래로 떨어, 여기서, 맞나? 여기? 이 아래, 뭐, 예, 떨어지라고 하니까 떨어지도록 하죠. 떨어지고, 오케이. 다른 거 없지? 오케이. 다른 거 없고. 어? 뭐야, 여기서 여기야? 아, 그 다음 이쪽으로 가 아닌데? 여기는 그냥 상자인데요? 또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어, 로이드의 호신부. 특수한 아이템 하나 얻었고. 여기서 떨어진 다음에 오른쪽 왼쪽 그 이상 길이 없는데 뭐 이 덕분에 아이템 하나 더 얻었으니까 불평을 할 순 없겠다만 기완의 뼈 그렇게 싼 아이템은 아닌데 넘쳐난 아이템이 아니라서 다시 제대로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래서 보자.
잠시만요. 엘리베이터를 위에서부터 타라고? 아, 엘리베이터 위에 타라고? 이런.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아마도 말이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탐험을 하는 RPG 게임의 재미죠.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게 일단 올라간 다음에 위에서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위에서 타라는 건. 아, 헷갈리네. 일단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길 기다려보자. 엘리베이터 위를 타라는 건 요 상황에 맞지 않구나.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아, 맨 꼭대기에 둥지가 있다고? 저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아, 알겠다, 알겠다. 아까 전에 했던 방법인데 제가 그냥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돼요. 예, 오케이. 다시 실수하지 말고. 아, 굴렀어야지. 기환의 뼈 너무 아까우니까 더 이상 쓰지 말고 여기로 지금 떨어질 순 있으니까요. 요 탑의 꼭대기로 올라갔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그냥 꼭대기로 올라갈 방법은? 어, 깜짝이야, 자식. 아, 이 몬스터들의 액으로 너무 높아요. 초기화 시키고 재도전 합시다. 달리는 걸로는 안 되니까 무조건 다시 한 번 더 점프 또는 구르기를 시도를 해야 되고. 조심, 일직선 잡고, 아이, 오케이. 으앗! 오케이. 오, 조심. 아, 아까는 그렇게 쉽게 되더만, 왜? 오케이, 됐어요. 후, 정말이지? 심장이 떨리게 만들어요. 여기서, 예, 왼쪽으로 돌고, 다시 또 올라가고, 아이고. 진짜 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발견해 나갔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있었을 것 같네요. 이런 걸 진짜 어떻게 발견했는지. 오케이, 왔다. 웅크린다. 이대로 이제 30초만 있으면은 됩니다. 예. 화방녀의 혼 하나 지금 얻어가지고 에스트병 플러스 1 보시다시피 갈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제 얻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차차 진행해 나가면서 해보려고 하죠. 택시. 오케이, 왔습니다. 북방의 수용소로 돌아왔는데 일단은 지금 격하게 전투하기 싫으니까 한 마리씩 불러내도록 하죠. 어, 뭐야, 다 달려들려고 하네. 자, 화염 데미지에 대해서 방패 잘 효용 있나? 오케이, 효용 있네요. 물론 이제 물리 데미지 100% 방패인데도 조금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확인되었지만 그렇게 천천히 올 거면 죽이진 못하네요. 아, 바꿔야지.
으아. 오케이. 여러분에게 처음 감옥 탈출했을 때 요 끝에 새가 있다라고 알려드렸었죠. You, you give me warm, give me. 제가 카프라 간 소 그 사냥 머리 잡으려고 했던 게 제가 아까 그 잡으려고 한 게 솔직히 그 보스 자체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것 했던 게 아니라 제 목표가 아니라 아까 얻었던 봉투 있죠. 이제 봉 아이템 드랍을 어떻게 하더라? 여기서 들어간 다음 떨어뜨렸나? 버리기 버리기 왜 안 되지? 아 아이템 자체가 여기서 아까 얻었던 봉투를 어디 있냐? 봉투가 잡템이 들어가 있나? 무기에 들어 아 갑옷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봉투 이거 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어떤 모습인지 확인을 하고서 없애도록 하죠. 도살자 코스프레 하고서 이제 버리겠습니다. 잠시만. 일단 하고 아이템 어딨냐. 오케이. 버리기. 예스. 예, 이제는 아주 특수한 아이템을 그러니까 일단 바꿔 이제 제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잘했다 전진해라. 잠시만 세이브 없이 바로 상대했어야 되나? 아 지금 버리지 말고 일단 상대한 다음에 아 죽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이템 안 먹어도 괜찮을라나? 야 가자 다시 한 번 더 와주시오. 떴다. 안녕. 오. 아 회피했어. 오우씨 살았어 살았어. 오케이 회복. 인데 거리가 너무 사거리 지금 충분히 예상 못했네. 아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세이브 하고 나서 버리겠어야 되는데. 일단 회복을 하고 아이템 날라간 게 아니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 뉴 게임 플러스 할 때까지 못 이루는데 뭐 그냥 제가 어차피 게임 플레이하면서 쓰지도 못할 아이템이긴 하지만은 매우 그냥 독특한 아이템 하나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 욕구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것인 만큼 게임 플레이에는 지장이 없지만은 그래도 자, 다시 한번 안 돼. 아이템을 잃어버릴 지금까지 고생이 뭐 얻은 것들도 있지만은 원했던 것을 이루는데 헛된 시간이 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좀 성급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침착하게 정신 차리고 천천히 나가도록 하죠. 여기로 가야지. 이런 경우가 진짜 아날로그 스틱이 오케이 됐다. 일직선 핫. 오 오케이 구르지 않아서 다행이네. 아 근데 여기 아이씨 오케이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냥 구르기가 있죠. 달리면서 구르기 할 필요 없이 바로 그 순간 구르기를 할 수 있는데 맨날 계속 달리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거 다
간이 콩하면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케이, 다행히도 다시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제가 원했던 게 일어났으면 일어났을 거고,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아이템이 남아 있거나 없어지거나 두 가지 결과, 그러니까 지금 총 세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두 개는 지금까지 한 일이 일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고, 아니죠, 한 가지는 제가 원하는 거, 한 가지는 다시 시도를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모든 걸 허무하게 만드는 건데, 과연 3분의 1 확률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여기 와서 죽을 순 없지. 회복해 주고. 어? 예이! 된 것 같아요. You give me warm, give me soft. 됐다, 데몬 큰추. 아, 데몬 큰추가 뭐냐면은, 여러분 처음에 제가 그 감옥 들어가 그 탈출하려고 하면서 만났던 어사일럼 디몬 있죠, 그 수용소 데몬, 그 녀석을 처음에 도망치지 않고 잡아내면은 얻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게임을 시작할 때 폭탄 같은 걸 얻어가지고 특별히 그 녀석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솔직히 잡는 건 무리인데, 다시 두 번째로 죽이러 왔을 때는 못 얻으니까요. 그래서 뉴 게임 플러스로 가거나 아까 봤던 봉투를 얘한테 교환시켜가지고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가고 있는 캐릭터 스타일로는 후반대라 하더라도 이 무기를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참 뭔지 보여드리죠. 근력 46. 한번 껴. 그 능력치 안 돼도 낄 수는 있으니까요. 한번 제가 휘두르려고 하면은 쌩 고생합니다. 아, 계속 왜 실수로. 흣! 쿵! 예. 후반대까지도 저건 쓰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부터 레벨업 할 때마다 계속 근력 올려도, 예, 레벨 한 70몇 대 겨우 쓸 수 있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무기죠. 근데, 아, 이 녀석 상, 저 녀석 상대하기 전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 그냥 저 구멍 안으로 안 빠지면 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그 방법이 있었네. 정확히 그 구멍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잠시만, 근데 이렇게 지나쳐도 되는 건가? 방금 우와악 소리가, 괴물 소리가 뭔가. 지나쳐도 되겠죠. 오케이, 저장을 했고 다시 싸우러 갑시다. 어휴, 깜짝이야. 근데 떨어지지 않고, 아 맞다, 제가 저장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이야, 내 생명, 내 생명 어딨냐. 핫. 오케이 오케이. 훗. 어, 훗 하는 순간 바로 죽었네요. 이런, 방황하는 데몬은 역시 무리일라나? 지금 또 정신없이 다크소울의 세계에 빠져들었더니 어느새 1시간 18분. 한 5번, 6번 정도 더, 워낙 쉽게 빨리 죽고 있으니까 시도를 한 다음에 큰 진척이 없다면은 일단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어떻게 될지. 예, 하벨은 예전에 그 반지를 얻어내는데 썼습니다. 근데 또 확인을 하겠다라고 언급하고서 확인 안 한 내용이, 하벨의 투구를 얻으려면은 다시 또 하벨을 잡았어야 되나? 그게 지금 기억이, 그 확인 안 했네요. 나중에 그걸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바로 저장. 와우. 마법 한 번에 그냥 바로 죽었네요.
무슨 마법이었지 저게? 오케이. 어? 시체가 위에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냥 포기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사기를 쳤네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시체가 드러나는 게 대충 10초 전, 죽기 10초 전 막 이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순간 바로 죽으니까 예, 저렇게 됐네요. 아 근데 아직, 그러니까 이 녀석에 대한 공략은 그 1차 예전에 플레이 했을 때도 경험이 없고 공략도 지금 안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보스 중에서 제가 정말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패턴을 이제는 익혀보려고 하는 몬스터인데 지금까지 경험이 이렇게 체력 빨리 회복하고 핫! 뭐야 아 또 마법을 오케이 피하긴 피했는데 아 두 번 내리 찍다니 너무하네 다시 한번 회복 피해 아 딜레이가 최소한 무기가 아래로 내려 찍히고 나서 제가 피해야 돼요 오 살았어 오케이 안쪽을 굴르고 마지막 에스트병 어 에스트병 없어 으아 와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 지금까지 했던 모든 보스 중에서 가장 많은 적은 데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패턴 점점 익히고 있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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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번 휘두를 줄이야 죽었네요 후 그니까 처음에 했던 그 수용소 데몬 그 녀석이랑 패턴은 비슷해요 가까이 갔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는 거 또는 날라서 아래로 그냥 내리 찍는 거 몸을 그거거나 좌우로 횡으로 휘두르고 그러니까 직선으로 휘두르고 직선으로 휘두를 때 좌우 회피를 해야 되고 좌우로 휘두를 땐 제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파고들었을 때 최대한 휘두른 다음에 녀석이 날아오르거나 옆으로 휘두르려고 할 때 날아오르거나 망치를 위에서 아래로 찍을 때 이제 또 도망치면 되겠죠 그 패턴만 반복하면 되는데 녀석이 또 중간중간에 마법을 쓰는 게 또 다르네요 예, 방패는 있어봤자 의미 없고 시체 어딨냐 마법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낙하 데미지 하나 때문에 너무 체력이 많이 달아요 뭐하려고 날아오른다 으앗 어우 데미지 들어가는 것 봐 오케이 위에서 아래 찍는 거 좀 피하고 어 마법이야? 너무하네 마법 쪽 어떻게 피하지? 오케이 아 저 마법이죠 어떻게 피해 굴러야 되나? 오케이 그냥 사거리만 충분히 벌리면 아우 지금까지 다크소울 경험이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고는 있지만은 얼마 오래 갈지 모르겠네요 아 피할 수 못했 와 거리 봐라 저 위에서 아래를 찌르는 거 한 번만 더 하고 그러니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죠 이 녀석의 패턴 좀 더 몸에 익히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이렇게 막혔을 때 한번 푹 자고 일어나서 그 맑은 정신으로 다시 하는 게 좋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연습 겸 어쩌면 허무하게 떨어지는 순간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어 그리고 보니까 얘네 121이라는 경험치를 주네요 다른 곳에 있는 저 형태의 몬스터들보다 훨씬 많은 경험치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노가다를 이용해서 경험치 획득에 신경쓰 어 저 몸 아래에 있다니 너무하네 안돼 내일 새로 시작할 때 맑은 정신으로 욕심도 없이 뭔가를 얻어야 된다라는 걸린 거 없이 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성 쥐 노가다로 사냥하면은 충분히 빠르게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지금 다크소울 여행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후. 지금 예, 생각보다 올해 마지막 방송 다크소울 방송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두세 분 아까 많을 때는 또 네 분까지 와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내일 또 하게 된다면은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방송으로 또 다크소울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예, 또 트위터를 통해서 빠르면은 4-5시간 전에, 늦으면은 1시간 전쯤에 여러분에게 트위터로 공지를 통해서 날리도록 할 거예요. 피곤해졌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네요. 그럼 정말로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질 다크소울 퍼페어 투 다이 어디션 렛츠 플레이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